주님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하네. 주님의 은혜 사복받은 곳에 주의 은담이 나니 간절히 나이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조사다 고쳐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하네. 주님의 사랑 사고 나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하네. 주님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굳어야 한다 어디서 내죄 심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불광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긴 Yeah.
주 예수를 믿기만 주여 열두가 받으시옵소서. 아멘.
모여들어온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얘기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나는 오늘 현주소가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성령께 의지해서 오늘 온전히 성경 66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머리로 듣는 신앙이 되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첫 시작은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는 순간에 일곱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짤막한 내용 속에 전 성경을 압축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첫 번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벽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황소 가죽으로 이 휘장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터럭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대단히 질긴 황소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거기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예복이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여러 개의 금방울이 달리는데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나는데 왜 금방울 달아놓았느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이 기척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전해지는 역사에 보게 되면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는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밖에서 줄을 잡아당깁니다. 이곳은 대단히 무서운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벽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왜 가장 먼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두 개의 방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방이 하나로 되어버립니다. 지성소와 성소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바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따라서요 그 휘장은 예수님 육체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는 순간에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 가로막고 있던 이 벽이 완전히 두 갈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로운 길입니다. 이 산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여시고 중간에 막힌 담 겉엔 휘장을 열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 없다 했으니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며 천국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주님이 되세요. 누구와 화평하게 만들려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을 자랑합니다. 권력도 자랑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까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역사적인 사건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이 땅에도 오늘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이 지금 내 현주소에 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지금 곧 나에게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전에 휘장이 있었듯이 내게도 휘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휘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휘장이 찢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찢으셨으니 나도 찢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찢어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으로 가게 되면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전부가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북은 계속해서 벽이 막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 주님이 다 찢으셨는데 우리도 이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저 38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도 전부 마음의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움의 벽, 질투의 벽, 시기하는 벽, 다툼의 벽,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과 성도의 가운데 이 가운데 벽이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다. 사회가 사방의 벽이 사방에 막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레미야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고 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 가죽을 베야 됩니다. 이 가죽을 벤다는 것이 질긴 겁니다. 이 가죽이 어떤 것일까요? 내 고집의 가죽, 이거 잘라야 됩니다. 내 혈기의 가죽 잘라내야 됩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육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할례는 거기 하세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대단히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내 육의 끝, 육의 끝을 잘라라. 마음에 이것이 아직도 네가 달고 다니느냐? 그 잘라라. 나는 너를 위해서 죽고 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줬잖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서 네 마음의 그 벽을 가지고 있느냐? 정오의 벽, 남을 미워하는 미움의 벽. 죽을 죄인 살려주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오라 했습니다. 무슨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 죽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 어떤 자리입니까? 죽는 자리는 어떤 죽는 자리입니까? 육을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너 거기 못 박힐 자리 너 준비하고 나 따라와. 다시 말해서 나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육이 죽는 자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육이 죽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주의 종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이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학설에 의하면 13권 내지 13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셨는데 손수건, 앞치마,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니고 있던 천조각을 갖다가 갔더니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된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가공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나 자신을 내가 쳐서 굴복시킨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육이 자꾸만 살아납니다. 교만도 살아납니다. 세상 정욕도 살아올라옵니다. 명예욕도 살아올라옵니다. 자꾸 올라오는 거 이거 육의 것을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쳐서 이것을 복종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바울은 이긴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에서 불 끌어내리는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가장 큰 능력은 가장 큰 축복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육을 죽이는 일에 날마다 그런 싸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을 스스로 자꾸 죽이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불받기 원하십니까? 불이 그냥 오는 줄 같아요. 하늘에서 불은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이 내립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고기를 쪼갰습니다. 쪼갰는데 다른 제물은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다른 제물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십니까? 내 육신이 내 마음을 찢어버린 사람, 내 마음을 열은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닫아놓지 마세요. 이제는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멜산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각을 떴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부 찢어놓았습니다. 찢어놓고 하늘 향해서 펼쳐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이 송아지 각을 뜬 그 자리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불받기 원한답니다. 불받기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찢습니다. 나도 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관계를 열어놓으셨는데 나도 내 가정을 향하여 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여, 저는 간절하게 이 시간 통해서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이념의 벽이, 사상의 벽이 완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교회가 주의 종과 성도 관계가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서로서로 서로 마음을 닫아놓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서로 하나님 주의 종과 성도가 정우의 벽을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 부부 사이가 항상 벽이 없는 하나 되는 연합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와 부모 관계가 벽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사회가 온통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답답합니다. 전부가 막힌 것 같습니다. 오늘 일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오늘 시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일려지게 해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그러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자유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신물이 아닙니다. 묶여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곳은 다 풀어버립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수족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게 메인 나귀가 있으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느라. 오늘 베드로 빈배 타셨을 때 육지에 묶인 거 풀어라. 오늘 사랑 성도들은 주님의 여러분 가정에 우리 시간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하시면 내 가정에 묶인 거 다 풀어집니다. 우리 시간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오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에 묶여놓은 것 이거 푸십시오. 정오의 줄 푸십시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아무개도 말 못했던 여러 가지 묶여놓았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나아갈 수 없는 나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주여 내가 그 생명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도 이 시간 풀어지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질 때에 반드시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전제가 안 되면 나머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바로 일어난 현상이 땅이 진동하며 따라서 땅이 진동하며 땅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땅이 진동한다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신은 무엇을 지어졌습니까? 육신 흙덩어리에 지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소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바로 일어난 현상이 땅이 진동하는 것은 내게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찢었더니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은혜를 받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더니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은혜가 전혀 없어요. 은혜가 말라버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봉사가 안 됩니다. 예배 생활이 전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떠밀어도 교회 가자 해도 가기가 싫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전도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입에서 예수 소리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더니 은혜를 받았더니 갑자기 내가 진동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움직입니다. 예배를 내가 스스로 드리러 갑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왜 그래서 은혜를 받았더니 경건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봉사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내가 찢어졌더니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 은혜가 오니까 내가 경건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민족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 책임입니다.
회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잠깐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회개 정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으로 앉아서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인가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얘기한다면 회란 말은 뉘우칠 회를 말합니다. 개가 무슨 개인지 아십니까? 고칠 개자입니다. 내가 뉘우쳐서면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생활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가 신앙생활인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 내가 세상 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예배는 시작됩니다. 열매는 거기서 맺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내 가정이 무엇이 잘못이고 누구 탓이고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첫째, 내가 찢어야 됩니다. 찢어지면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왔을 때 세 번째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첫째는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바로 땅이 진동하며 세 번째가 따라옵니다. 바위가 터지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서요, 내 마음이 돌덩어리 같다. 내 마음이 돌덩어리 같은 것이 터져버립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은혜 생활하니까 내 마음의 교만의 돌덩어리가 깨져버리고 자만의 돌덩어리 깨집니다. 고집의 돌덩어리가 깨져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덤이 열려버립니다. 이 무덤이 열렸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니.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무덤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덤 속에는 빛이 없는 곳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 우리 삶 전장이 어떻습니까? 우리 현장 주소를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진단하면 내가 지금 무덤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무덤 같은 인생입니다. 전부가 죽어버렸습니다. 사업도 죽었습니다. 가정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미 죽은 지가 말 살아있는 껍데기는 있는데 실제로 난 죽은 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생활 속에 첫 번째는 찢으면, 두 번째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면 내 교만의 덩어리가 다 깨져버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여세요? 내가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오늘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만들어낸 배였습니다. 이 거대한 배는 어느 배든지, 이 지상의 모든 배는 작은 하다못해 나룻배 하나에도 키가 있습니다. 노를 젓는 사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에는 짐승 종류들로 다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식구, 여덟 식구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한 가지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없어요. 핸들을 안 줍니다. 노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던 배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배는 하나님 만드는 배입니다. 이 배는 구원의 배입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배입니다. 보호하시는 배입니다. 그 배 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인생들에게 향해서 하실 말씀은, 너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야. 그 핸들 내가 잡고 있어. 네가 잡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범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믿음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고. 이 시대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비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방주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복음적으로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는 노아같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노아가 하나님 만들었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께 내 인생 맡기면 우리 주님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성소비당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했으며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며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5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과정을 거치면 첫 번째는 찍기만 하면 오늘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반드시 잠자던 모든 사업이 일어나고 이 민족이 일어나며 여러분 가정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내 잠자던 신앙이 주여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리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왜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돌아갈 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동시에 이 땅에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뭘 말합니까? 사망 권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무덤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일어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은 첫 번째는 저 천국의 도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바로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했습니다. 뭘 보입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이 의미는 무덤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조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달라진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이제는 말 가지고 전도할 시대 지났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것이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전체가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오늘 시간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상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픽션이 아니고 누군가 소설가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역사가가 짜집기해서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 속에 증명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생활이 눌리고 찢겨서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생활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라 말하는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고난 중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가장 큰 축복은 오늘 또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엎드려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많은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저 천국의 사람이며 천국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 이 땅에서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으니 주여 오늘 떠나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한 방울의 빗방울을 모아 바다를 이루듯이 인민족을 살려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